현재 같이 있었던 학생들 기초조사를 해보니까 같이 그 걸어 들어가다가 갑자기 그 툭 꺼지는 백골에 빠지면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갑자기 높아진 파도에 학생들이 휩쓸렸다는 것입니다. 예. 학교 관계자를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구명조끼를 다음 그 승무원들한테 넘겨주고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그 교관이 이제 바다로 들어가서 물놀이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가 들어간 도중에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그 깊이 있는 그 부분으로 애들이 이제 들어간 거고 그럼 뒤에 있는 애들도 쫓아온 애들은 모르니까 그냥 갔다가 거기서 이제 같이 빠진 거죠. 훈련이 아닌 물놀이를 하다 사고가 났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저희 다른 학교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학교 한 거 다른 학교 하고 나오니까 저희도 가서 저희 팀 반으로 나온 다음에 저희가 원천한 팀이었거든요. 들어가서 계약 같은 것도 받고 훈련 같은 거 받고 하다가 갑자기 들어오라 해서 바다에 훈련 받다가 더 들어가다가 빠졌어요. 근데 훈련 도중에 생기신 일이잖아요. 물놀이 시킨다는 말은 없었어요. 사건에 대해 서로 엇갈린 주장. 하지만 이미 사고는 일어났고 아직 실종된 학생들의 생사는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충격과 슬픔을 진정시킬 새도 없이 실종자 가족들을 더 분노케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구명조끼를 안 입었다고요? 선생님은 여기 있으라고 해서 안 갔대요. 그 구명조끼 안 입은 게 확인이 됐어요? 구명조끼 안 그렇죠. 확인이 됐어요? 네? 확인이 됐어요? 저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구명조끼 없다고 없었다고. 애들이 그리고 구명조끼가 있긴 있었는데 몇 개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가 198명이 입소를 했어요. 그런 아이들이 10명씩 보트를 타다 보니까 구명조끼를 이렇게 릴레이로 바꾸겠죠. 그럼 그 아이들은 저기서 안전하게 있든가 자기가 그 아이들을 또 자유수영을 하게 놀게 만들려면 최소한 두세 명 자기가 인솔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저기는 뭐예요? 여기 육지다 아니 바닷가는 위험한 곳이잖아요. 어? 자기가 책임 못질 것 같으면 왜 들어오라고 하냐고 조끼도 없이 바로 안전장비 없이 아이들이 바다에 들어갔다는 시켰어요, 사실 보트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사고 직전 주민이 위험 경고를 알렸다고 합니다. 2003년 7월에 저는 여기에 전임 대표자로서 이런 사고를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급기야 어제 폭우로 인해서 어떤 일부 침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쪽에 새까맣게 몰려들어가길래 3시 40분에 우리가 긴급하게 우리 해수욕장 관계자들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5시 한 10분에서 20분경에 이미 사고가 났다는 걸 접하고 이미 같은 장소에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이곳, 이름만 해병대 캠프일 뿐 해병대 사령부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기관이 아닌 사설 캠프장. 하지만 가족들은 몰랐다고 합니다. 병영체험이라고 그랬잖아. 여기 병영 아니죠. 이게 무슨 병영체험이냐고. 군대 가야지 병영체험이지. 아, 모르셨어요? 어제 이런 데서 사설을 간다는 전혀 몰랐었어요. 학생들이 캠프는 건 말도 안 되고. 사설인지는 모르고 저는 여기 수련원을 믿고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일부 해병대 그 사람들 하고 자기들은 장소만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하고 얘기할 때는 자기네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서 이제 그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학교에서도 사설인지는 몰랐다는 얘기인데요.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봤더라면 이번 사고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선생님들은 그저 고개만 숙일 뿐이에요. 가족과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울부짖음이 가득한 이 바닷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제주 앞바다에 아주 특별한 귀향길이 열렸습니다. 어제 오후 제주도 김녕항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방 큰 돌고래 제돌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지금은 가두리 안에 있지만 앞으로 한 시간 후면 자유의 몸이 되는데요. 예, 아,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아는지
그물이 걷히자 네. 빠져나가나요? 바다로 힘차게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